참 요즘 국가적으로 참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이럴 때 건강 유의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데 추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죠? 양도가액도 실제취득가액, 양도가액도 실제 양도한 금액, 취득가액도 실제 사온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격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양도차익을 어떻게 구했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자본적 지출 빼고 직접 양도비용을 빼면은 양도 차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도가액의 실거래가를 알수 없습니다. 취득가액도 실거래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제 추계결정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입니다. 실거래가를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도가액을 원래는 실거래가인데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매매계약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양도가액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추계 결정하는 건데 이렇게 합니다. 매감기로 합니다. 매감기 이런 순서인데 여기서 매매가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매라고 하는 것은 매매사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일 취득일 전후에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가격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A 아파트를 팔았는데 매매가가 양도가액을 계약서가 없어요. 그랬을 때그 아파트 지역에 실제로 양도일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가격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하겠다. 매매 사례 가격으로 하겠다. 매매 사례 가격을 알수 없으면 감정가액으로 하겠다. 역시 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이 되겠죠. 거기 352쪽 보게 되면 역시 감정가액도 양도일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겠다. 평균 금액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정가액도 알수 없다면 이제 환산가액인데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이 없습니다. 그냥 기준시가입니다. 여기 기라고 하는 건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양도가액을 알수 없다. 그러면 매감기가 됩니다.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 기준시가. 그러면 자, 양도가액을 모르면 취득가액도 알수 없어요. 이때 취득가액도 알 수가 없다. 양도가액을 모르면 취득가액도 뭐알 수가 있겠지만 이 취득가액도 뭘로 하느냐? 역시 매감환기가 됩니다. 취득가액을 모를 때 추계 결정하는 방법은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여기서 환산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해서 안분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환산가액이 나왔죠.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다. 뭐 계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식이 나왔죠. 오른쪽에. 여러분 353쪽에 보면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격,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그러니까 기준시가로 해서 환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도 모를 때는 뭘로 하겠다? 기준시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양도가액은 매감기가 되겠고 취득가액을 모를 때 추계 결정하는 것은 매감환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기준시가라고 하는 것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인데요. 여러분 거기 양도가액 적용 순서 나왔죠? 매감기, 취득가액 적용 순서는 매감환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양도가액을 이렇게 실거래가로 하지 않고 추계로 했다. 취득가액도 추계로 했을 때는 여기서 자본적 시출 안 뺍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있어요. 자본적 시출이 있고 직접 양도비용이 있지만 공제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경비를 공제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필요경비 계산공제라고 합니다. 계산공제. 필요경비 계산공제. 그러니까 그 세무당국이 법으로 인정해서 소득세법에 의해서 경비를 공제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 거기 나왔죠? 박스가 나왔습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따로 이제 공제율을 곱하는 겁니다. 공제율을 곱하는데 공제율이 다 달라요. 7%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고 또 3%짜리가 있고 7%짜리가 있고 1%짜리가 있습니다. 암기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저 학교 다닐 때 337박수 쳐보셨죠? 337박수 세 번 치고 세 번 치고 일곱 번 치고 야! 한 번 치니까 1% 337박수 야! 1% 337일이 되겠는데 그러면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했을 때 필요경비를 공제하는데 거기 박스 보세요. 토지와 건물을 양도했다. 그때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 여기 기준시가에 토지 건물은 토지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3%를 공제합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3%를 공제하고 만약에 토지 건물이 미등기였다. 미등기 자산은 0.3%를 공제합니다. 네.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3%를 공제하고 미등기 자산은 0.3%를 공제한다. 그리고 두 번째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러니까 토지 건물은 다 몇 프로예요? 3%가 되겠고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입니다. 7%. 그런데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미등기일 때는 거기 미등기일 때는 몇 프로? 1%가 되겠습니다. 1%. 다시요. 자, 토지 건물은 몇 프로? 3%. 미등기 토지와 미등기 건물은 0.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 미등기는 1%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거기 나왔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주식 및 출자 지분. 그리고 기타 자산입니다. 토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주식 및 출자 지분, 기타 자산은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1%입니다. 1%. 토지 건물은 토지와 토지 3%, 건물도 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 나머지는 1%. 나머지 1%는 뭐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장, 주식 및 출자 지분, 그리고 기타 자산. 여러분, 기타 자산은 네 가지가 있었죠? 특정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특정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과점주주가 소유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이런 거 배웠어요. 기타 자산입니다. 이런 기타 자산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를 공제한다. 글쎄 과거에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요.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 뭘로 계산합니까? 실지 거래가격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되겠는데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넘겨서요. 한번 볼까요? 354쪽 보세요. 양도차익 계산 방법 나왔죠. 원칙은 실지 거래가격이다.
양도가액도 실거래가,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그러면 실거래가로 할 때는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을 공제한다. 그러나 이렇게 실질거래가 가격이 인정되지 않고 없어가지고 추계 결정하는 경우는 양도가액은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환기, 그리고 이렇게 특례를 적용했을 때는 뭘 공제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하는데,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3%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고 7%짜리가 있고 1%짜리가 있다. 토지와 건물은 3%, 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 나머지는 1%. 나머지 1%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주식 및 출자 지분도 1%. 기타 자산도 1%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여러분? 354쪽 문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추계결정한다고 그랬죠. 양도가액은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환기가 되겠죠. 자, 1번입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는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렇죠. 자, 그 계약서가 없어요. 알 수 없을 때는 매매 사례 가격을 조사하는 것이죠. 추계조사하는 겁니다. 2번, 매매 사례 가격,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한다. 맞죠? 매매 사례 가격은 양도일, 취득일 전후에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 가격이 있을 때는 그 가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감정가액은 감정평가 기준일 현재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그렇죠. A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과 B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평균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5번이 왜 틀렸나 봐요.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여러분, 양도가액일 때는 환산이 없잖아요. 그죠? 취득가액일 때 환산이 있으니까. 틀렸죠. 취득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일 때 환산가액이 적용하죠. 5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추계결정할 때 양도가액은 매감기가 되겠어요. 환산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할 때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기 틀렸죠.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경하는 경우에 적용하지만, 말이 안 되죠?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 적용하지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뭐 나머지 중요한 게 없고요. 여러분, 저 357쪽에 보시게 되면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가 나오죠.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1세대 1주택은요,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가주택입니다. 양도가액이 9억 원이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전체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9억 원 초과분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특별한 계산 과정을 거쳐서 계산하는데, 여러분 358쪽에 보니까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나왔죠. 또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나와 있는데 요거 설명합니다.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입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라. 자,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도가액이 얼마냐? 만약에 15억이라 합시다. 15억. 9억 원이 초과되니까 고가주택이 됐죠? 여기서 취득가액 빼는 겁니다. 취득가액을 뭐 10억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 한 6천만 원. 그리고 직접 양도 비용. 한 4천만 원.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입니까? 15억에서 10억 6천이니까 11억 빼니까 4억이죠. 자, 그런데 진짜로 양도 차익이 4억 생겼습니다. 그런데 4억을 인정하지 않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은 특별한 계산 과정을 거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구하느냐?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에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입니다. 다시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진짜 4억 생겼어요. 근데 4억으로 인정하지 않고 9억 원 초과분만 과세하니까 일반 경우에 양도차익 4억 곱하기 양도가액 얼마입니까? 15억 분에 양도가액 15억 마이너스 9억 원. 그럼 얼마입니까? 4억 곱하기 15억 분의 15억에서 9억 빼니까 6억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4억하고 6억 곱하니까 24 나누기 15. 1억 6천 정도 되겠네. 1억 6천. 계산이 맞나요? 4억 곱하기 15억 분의 15억 마이너스 9억이니까 빼니까 6억이죠. 그러면 4억 곱하기 15억 분의 6억이니까 계산해 보세요. 1억 6천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양도차익이 4억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얼마로 하겠다? 1억 6천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1억 6천.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도가액은 15억이고 취득가액은 10억, 자본적 지출 6천, 직접 양도비용 4천일 때 양도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구하라. 그러면 4억이 아니에요. 4억을 계산해서 곱하기 양도가액분에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하면 1억 6천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죠 이거? 1억 6천.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뭘 빼는 거예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는 겁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 구했어요. 구했기 때문에 1억 6천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를 10년 보유했다. 3년에서 4년 미만 보유하면 얼마죠? 24%입니다. 1년에 8%씩이니까.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이제 80%까지 공제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페이지 362쪽에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362쪽. 오른쪽 보세요.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3년에서 4년일 때는 24%.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고 80%를 공제하니까 만약에 10년 이상을 보유했다. 그럼 여기에 80%입니다. 1억 6천에 80%면 얼마입니까? 1억 2천 8백.
1억 2,800만 원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빼면 뭐가 나와요?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죠. 그렇죠? 뭐 계산은 3,200이 되겠죠. 또 어렵게 나오면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하라. 여기까지도 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공부해 봤고요. 그러면 여러분 362쪽에 보면 그 박스 밑에 이런 게 나왔죠. 비거주자의 중요합니다. 별표시하세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비거주자. 여러분 비거주자라는 건 뭐예요? 국내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비거주자, 미국에 사는 사람이 비거주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거주자도요, 국내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 보유를 공제하느냐? 안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렇게 80%는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거기 나왔죠? 24%에서 80%는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거주자는 단 6%부터 30%까지는 적용한다. 네. 거기 일반 부동산 양도처럼 해준다는 겁니다. 아하,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는 80% 적용하지 않고요. 일반 부동산처럼 6%에서 30%까지 적용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보세요. 363쪽에 비거주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률 나왔죠.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24%에서 80%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하,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80%까지 적용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실까요? 동일 연도에, 만약에 동일 연도라는 건 2020년도에 수에 여러 번에 걸쳐서 양도했다. 올해 2020년도에 1월 달에 토지 팔고, 3월 달에 토지 팔고, 5월 달에 건물 팔았다. 1년에 이렇게 여러 번 팔았다 하더라도 다 토지 건물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넘기셔서 양도소득금액에서요. 여기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빼면 364쪽 보세요. 과세표준 계산 나왔죠?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나오는데요.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요, 누구나 1년에 250만원을 공제하는데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250만원. 그러나 미등기재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기 나왔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단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그룹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그룹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에 대해서 250만원, 주식 및 출자 지분에 대해서도 250만원, 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로 인한 소득도 역시 얼마? 250만원. 그룹별로 각각 2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65쪽에 제일 밑에 4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갑, 을, 병 세 사람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어요. 공동소유. 여러분 민법에서 262조부터 270조까지 공유를 배우셨죠. 공유, 합유, 총유를 배우셨는데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갑, 을, 병 각각 250만원씩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동자산일 경우 공유자가 각각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넘기시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양도소득 기본 공제가 나왔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별표시하시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공제 대상이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공제가 가능한데 비거주자일 때는 80%는 적용이 안 되고 6%에서 30%까지만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은 토지와 건물 그리고 주차요 조합원 입주권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보유 기간이 몇 년 이상해야 돼요? 3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그러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건 뭐냐? 미등기 양도사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입니다. 서울 지역은 다 조정 대상이죠. 이런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은 장기 보유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실무적으로 올해 6월 30일까지 다주택자가 양도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은 보유 기간에 따라서 차등 공제가 됩니다. 공제 방법은 요건이 충족되게 되면 자산별로 각각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 공제도 역시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공제가 가능하고요. 공제 대상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모든 자산이 되겠고요.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보유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등기 자산은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제 금액은 동일하게 250만 원을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자, 밑에 문제 풀기 전에요. 3번 보세요. 양도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 별표시하시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양도소득 금액을 양도소득 금액 계산하는데 특례 규정이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관 여러분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부모님을 뭐라고 합니까? 직계 존속.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녀들은 직계 비속인데 내가 제 부인에게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다. 또 내가 부모에게 증여했다. 또 내가 자녀들에게 증여를 했는데 그 증여받은 자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고 팔아야 되는데 일정 기간 이내에 팔았을 때는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하겠다. 다시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하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적용 대상은 어떤 거냐면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자, 남편이 있습니다. 부인. 남편하고 부인은 뭐 부부니까 배우자라고 하죠, 배우자. 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이게 이제 갑이라고 한다면 을이라고 한다면 배우자도 될 수 있고 직계 존비속이니까 부모나 자녀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편이 부인에게 배우자한테 증여했습니다. 증여.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할 때는요, 10년 통산, 10년 통산,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또 부인이 남편에게 10년 동안에 증여하게 되면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그럼 만약에 남편이 부인에게 7억을 줬다. 그러면, 7억에서 6억을 빼니까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받은 증여받은 거 7억짜리 증여받고 취득세도 내고 무상승계취득이잖아요. 증여세도 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병에게 양도를 했는데, 양도할 때 5년이 지나고 양도해야 돼요. 증여받은 재산을 5년이 지나고 양도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부인이 이것을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부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누가? 남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서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제목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한 2월 과세. 증여재산에 대한 2월 과세. 이 말은 증여한 재산, 그러니까 이때 증여한 사람 남편은 누구야? 증여자가 되겠죠. 부인은 누가 될까요? 아들이나 수종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증여받은 재산을 5년이 지나고 팔아야 되는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은 2월 과세하겠다는 거야. 부인이 양도를 했지만 양도소득세를 남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서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인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많을까요? 남편이 양도한 것으로 간주했을 때 남편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남편이 양도한 걸 보면은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재산에 대한 2월 과세할 때는 적용 대상 자산이 뭐냐? 적용 대상 자산. 거기 나왔죠? 오른쪽에 367쪽에 증여받은,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뭐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그리고 특정시설물 이용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뭐 있을까요? 뭐 골프 회원권 같은 거 있잖아요. 골프 회원권, 뭐 고급 사교장 회원권 이런 것들,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토지를 주고 건물을 주고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주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자, 그러면 5년이 지나고 양도했다. 5년 이내, 5년이 지나고 팔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5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남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겠다. 이때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부인이 팔았으니까 부인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부인이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러면 부인이 양도했으니까 양도가액은 당연히 부인이 양도한 금액이 되겠죠? 그런데 취득가격은 남편이 양도한, 남편이 최초로 취득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수종자가 내는 겁니다. 수종자가 내고 남편하고 연대납세 의무는 없어요. 연대납세 의무는 없어요. 만약에 남편이 증여했을 때 이 증여세에 대해서는 부인이 못 내면 남편하고 같이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수종자가 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수종자 간의 이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해 줍니다. 필요경비로. 거기 나왔죠? 3번 양도차이 계산할 때는 셋째 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리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격은 어떤 거냐? 취득가격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러니까 부인이 양도한 금액이고 취득가액은 남편이 사온 금액이 바로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입니다. 네 번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증여자가 취득한 날입니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 남편이 최초로 거기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증여한 배우자. 증여자가 최초로 취득한 날로부터 수증자가 양도하는 날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렇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을 증여했을 때는 몇 년 지나고 팔아야 돼요? 5년이 지나고 팔아야 되는데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거기 나왔죠? 제일 위에 적용 대상 367조.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남편이 양도하는 것으로 모아서 세금을 과세하겠다. 이게 2월 과세야. 네. 그리고 양도가액은 부인이 양도한 금액이고 취득가격은 옛날에 남편이 취득한 금액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양도차익이 많이 생기겠죠. 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자가 최초로 취득한 날로부터 수증자가 양도하는 날까지 보유기간으로 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366쪽의 문제입니다. 보세요. 366쪽 왼쪽에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 가로 열고 미등기 자산과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제외한다. 그렇죠? 여러분, 미등기 자산과 조정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에 한정하여 그랬죠. 여러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 대상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공제 대상이 등기된 토지와 건물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위에 박스 나왔잖아. 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제 자산은 등기된 토지와 건물과 조합원 입주권이니까 세 가지인데 거기는 문제는 토지 및 건물에 한정하여 그래서 틀린 거예요. 참 어렵죠. 1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1세대 1주택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합니다. 최고 80%까지 적용합니다.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한 보유기간별 공제율 곱하여 계산한다. 그렇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곱해서 계산한다. 4번.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소득별로 과세기간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맞죠? 5번. 잘 보세요. 방금 이 설명드린 겁니다. 지문이 길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지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해당하는 자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재산에 대한 2월 과세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인이 5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보유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증여자가 최초에 취득한 날로부터 배우자가 양도한 날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암기는 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되셨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이것이 바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재산에 대한 2월 과세에 대한 5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까다롭죠? 자,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또 다시 세율부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다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율은 좀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또 양도소득세 산출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도소득세가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말이죠, 암기가 안 돼요. 방대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훈련을 해야만이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